예, 거절을 했을 때 내가 먼저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한 번도 권유해야 했는데 할 때가 그럴 때가 많아요. 아, 당연히 그렇죠. 누구나 거절을 하면 스트레스를 받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이제 강의 중에 물건을 많이 팔아요. 일부러 많이 팔아요. 귀에도 팔고 막 이렇게 팔아요. 근데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물건을 팔 때 사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거절하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누가 더 많을까요?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거절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살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뭘 판다는 얘기는 내가 살려고 온 게 아닌데 뭔가를 나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내 주머니에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절하는 사람이 당연히 많다. 사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고 고마운 사람이다. 라고 하면 상처받거나 짜증날 일이 없어요. 그리고 팔아보니까 거절을 당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 걸려요. 귀가 얇은 사람이. 그들이 귀인이라 그래. 귀가 얇아서 귀인. 제 경험상 반드시 한 명은 걸립니다. 근데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많은 거절이 있어야지. 거쳐서 가야 되잖아.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한 단계구나. 이 사람은 아니구나. 그리고 느낌이 딱 와. 아닌 사람은 빨리 포기하세요. 그래서 고객을 무조건 다 사야 된다는 강박은 버리시고 그 휴지통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예 버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휴지통을 좀 만들어 놔요. 딱 건드렸어. 반응이 안 좋아. 그럼 휴지통에 넣으세요. 그냥 얘를 그냥. 비우진 말고 일단 넣어놔. 그냥. 얘는 휴지통에 넣는다 마음으로. 그것도 권해. 그래서 하나 걸리잖아요. 샀어. 그럼 나머지 이제 심심할 때 뭐 해야 돼? 휴지통을 뒤져보는 거야. 이 중에서 좀 상태가 괜찮은 고객이 있어. 휴지통끼리도. 그 사람 한 번 더 해보는 거야. 휴지통 안에서. 네. 그러면 어차피 휴지통이니까 거절당해도 뭐 괜찮아. 근데 하나 걸려 거기서도. 아예 버리지 말란 말이야. 그런 다음에 나중에 비우시는 거지. 그러니까 고객 관리는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100번 집어서 안 나오는 놈, 이거는 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내가 2년을 만나가지고, 응? 내가 뭐 50번을 만나서 계약을 따냈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 바보 천치죠. 그 사람 50번 만날 동안에 다른 사람 만나서 매출을 더 올렸을 텐데, 그건 지 고집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굉장히 리스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절했다? 편하게 생각하세요. 영업 초기시세요? 아니요. 근데 왜 그런 말씀? 아, 하다 보면은 아, 내가 이 사람 사정을 너무 많이 배려를 해버린 거 아닌가. 그 배려라고 생각하시면 아닌 거예요. 그냥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 자체. 배려는 말도 안 돼. 배려가 무슨 배려가 필요했어요? 그 배려는 배려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려라는 말 쓰면 안 돼. 영업에서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아, 그 자체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얘는 이걸 살 자격이 없는 사람. 또는 돈이 없는 사람이야. 넌 이제 쓸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넌 휴지통? 배려 아니라니까? 배려하면 더 열심히 권해야지.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 배려가 아니에요. 그건. 배려는 판매하기 전까지가 배려지. 이렇게, 이렇게 뭐 인사도 하고 뭐 선물도 좀 하고 뭐 좀 물어도 보고 좋은 자리에 앉게 하고 뭐 이런 게 배려지. 세일즈는 배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물건을 권하는 거를 이렇게 그건 아닐 거예요. 진짜 배려는 사기하는 게 배려지. 마인드 바꾸세요. 네네. 아니면 그거 안 팔아야 되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 플래너 할 때 배려하던가요? 끝까지 며칠 날 되세요. 그리고 다음에, 왜냐면 다음에 그럴 때 싹 표시해놓고 제가 빼놓은 게 따로 연락할 거거든요. 그건 휴지통인 거예요. 그분은 이렇게 휴지통 넣었다가 나중에 관리할 거거든. 빨리 휴지통 넣어버리잖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데 굳이 그 사람한테 매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제가 한 거를 다시 한번 영상 혹시 필요 보세요. 내가 어떻게 영업했는지. 쫙 오프닝부터 쫙 하나의 쇼예요. 그렇게 했을 때 딱 결제 싹 했잖아요. 거기다가 업셀링 했잖아. 책까지 팔아먹었잖아. 물론 남은 건 없어. 근데 이거 책을 왜 팔까? 여러분이 이걸 보게 해서 또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의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